달라질 것 같지? 절대 안 그래. 생각해봐. 너 우리 집에서 설거지랑 빨래 넣을 동안 우리 오빠 코빼기도 안 보였지? 그리고 애초에 넌 그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간 거야. 애초에 넌 그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간 거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왜 애초에 그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간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안 해도 될 일이라는 말의 의미 예비 신우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보시죠. 이게 뭐야?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건조기. 건조기, 건조기. 아, 근데 빨래 널고 했다고 하니까. 아, 일부러 시켰다는 거야? 안 해도 될 일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일 시킨 건가? 집안일 잘하나 테스트한 건가? 등등 온갖 나쁜 생각을 하는 제게 예비 신우이는 또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이거 내가 산 거야. 엄마가 하도 나한테 주말에 와서 집 청소 좀 해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니 같이 사는 오빠한테는 안 시켜. 주말만 쉬는데 일 시키기 미안하다고. 나도 똑같이 일하는데 딸한테도 이러는데 며느리한테 안 그럴까? 너같이 멀쩡한 애가 머저리 같은 오빠 때문에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걸 보기 싫어서 미리 경고해 주는 거야. 와. 선택은 네 몫이야. 내 말 믿던지 말던지. 선택은 네 몫이야. 내 말 믿던지 말던지. 야, 이거 영웅이네, 신우이가. 이거 히어로물이었네. 야, 맷째 찰지다, 근데. 이거 마블이에요? 뭐야, 이거 히어로물인데? 자, 예비 신우이의 말을 거르고 싶어도 같이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동안 받은 DM을 안 돼. 아니야, 보여줘야지. 남친에게 보여주고 보여줘.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박살 난 안 보여줘. 그런데 이거 완전 막. 아니 그래도 동생한테 좀 맞지 않아? 아,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기집애들끼리 있다는 식으로 내 뒷담화 까니까 좋지. 기집애들? 어? 너 아주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진짜 멍청하구만. 걔 말이 일리가 있어 보여. 와, 대박이다. 어? 전세금 때문에 우리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싹 봐도 머리는 뒀다 뭐하니? 머리는 뒀다 뭐하니? 너무 싫다. 짱구 좀 굴리면서 살아. 짱구? 짱구 박살내준다 진짜. 오빠한테 왜 이렇게 찰떡이야 또 입에. 이런 말 해본 적 있지? 입에 여기 착착 붙네요 오빠. 어떻게 잘 맞아. 자, 남친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든지 욕까지 하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전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예비 신우의 말이 진짜라면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일 것 같은데 남친을